아, 이제 뭐만 하면 프로포즈가 되는구나. 바로 이분들을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호성, 정혜진, 이정재 배우님 모셨습니다. 그 이정재 배우님은 거짓말을 하는 걸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호성 씨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걸 하나 준비해. 뭐야? 이런 사람이야 진짜. 아니 야, 한 번만 얘기해. 너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다. 아. 자, 복습 코너로 들어갈 텐데요. 저희 복습 코너에서는 우리 배우분들의 필모그래피 간단히 좀 둘러본 후에 예스 코너에서 이번에 개봉하는 헌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아, 우리 히트작 이정재 배우님의 오징어 게임을 뺄 수가 없죠. 처음 맞는 좀 찌질하고 현실적인 그런 캐릭터여서 안 들려! 하나 남았어요. 예!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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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입으로 하면 안 걸린대요? 아니 입으로 부르는 것도 걸리면 그건 진짜 사회 사회가 너무 팍팍한 사회죠. 예, 이렇게 열심히 여기서 이게 공개되자마자 뭐 아시다시피 뭐 아 입이 아프지만 혹시 모르실까봐 90여 개국에서 OTT 예 플랫폼에서 1위를 독점을 하고요. 한국 콘텐츠 최초로 미국 OTT에서도 1위에 등극을 하면서 예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이게 보니까 28일 시청자 수에서 최초로 이제 1억이 넘는 예 뭐 브리저튼 기묘한 이야기도 뛰어넘었고요. 여기 퀸스 갬빗이라든가 예 에밀리 파리에 가다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다 발라버렸습니다. 예, 발라버렸습니다. 예. 한마디로 젠 바르는 듯이 발라버렸다. 아니 그런 표현 괜찮아요. MZ 세대들은 괜찮을 거예요. 예. 예. 아메리카에 많이 가시더니 소울이 많이 드는 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미지가 하필이면 성기훈이라서 조금 속상하진 않으셨나 싶어요. 많이 깨지하게 나오잖아요. 아 그건 좀 그만해. 그리고 68에 들어와서 돈이 정말 여기 있었거든요. 이 쌍문동 성기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이 찌질함이 좀 더 마음에 드셨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 성기훈 이전에는 좀 강렬한 역할이 주로 많이 들어왔었고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위기감을 만드는 캐릭터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너 중근이 형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미안. 살 때 종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두 개지요.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수식어가 왜 다 그래? 오랜만에 이제 성기훈이라는 생활 밀착형 캐릭터를 맡아서 재밌게 해보고 싶었어요. 성기훈 씨? 네? 생일인데 선물이라도 하나 사줘야지. 좀만 더 줘봐. 아 그래도 마지막에는 빨간 머리로. 아 그래도 마지막에는 빨간 머리로 멋있게 나오군요. 멋있게 나오군요. 잠깐만요. 벌써 말씀을 하시겠다. 빨간 머리 솔직히 제가 여쭙고 싶었거든요. 이정 제재라고 제가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먼저 빨간 머리 했어요. 그러니까 왜 저 따라 하신 거예요? 부러웠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 이 감독님이 황강도님이 약간 기상천외한 짓을 하는 우리 기훈이를 그리고 싶었다라고 해서 예 나온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마디로? 재재 씨가 기상천외한 짓을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제가 졸지에 기상천외한 짓을 한 사람이 돼버렸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기훈이의 캐릭터에 의하면 게임이 끝나고 미용실에 가서 단순히 머리 짧게 쳐주세요 라고는 말을 안 할 것 같아. 좀 더 기상천외한 짓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2에서 예, 빨간 머리 대역 필요하면 불사지르면 하겠습니다. 예. 뽀뽀뽀뽀뽀뽀.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 기훈이가 또 불법 도박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굉장히 또 페인으로 나오는데 이게 저는 사실 보면서 우리 태연업 때도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보면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우리 정우성 배우님 같이 찍으셨는데 보면서 생각 안 나셨어요? 맞죠. 아이씨. 홍기가 커서 결국에는 이렇게 성기운 됐나? 홍기가 커서 결국에는 이렇게 성기운 됐나?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이 하고 있네. 약간 페인 연기 좀 바뀐 게 있던가요? 경마장 뭐 분위기라든가. 저 오징어 게임에서 찍었을 때는 저때 화를 잘 참지 못하는 그리고 또 화가 안 났을 때 남들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아 당신 뭐 하는 거야? 제발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둬. 생각 좀 하게. 뭐 이런 격차를 좀 많이 둬야지 극한의 게임장에 들어갔을 때도 뭔가 좀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성기훈의 어떤 그런 생활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굉장히 많은 시도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태양은 없다를 저희가 또 조금 뒤지기 시작했었는데 아 너무 추억이더라고요. 이때 저희가 SBS 자료실 파봤습니다. 굉장히 인터뷰 많이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우두두두두두 떨어지던데요? 예, 몇 개 한번 볼까요? 큰일 났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큰일 났어.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무슨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약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야, 젊다.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라고. 예. 정말 정우성 씨는 오래 함께할 친구라는 생각이 듭니까? 네. 공은요 정이 많아요. 정이 많다. 그런데 이제 함부로 이렇게 주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해요. 정을 줄만 안 줄만 안 줄만. 근데 지금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그 느껴요? 엄청 줬어요. 정이 났어. 엄청 줬어요. 정이 났어. 자기라고 그래요 저는. 애인 같아. 자기라고 그래요 저는. 애인 같아. 와우. 이때 뭐 각종 매체에서 무슨 두 분을 너무 많이 엮어대더라고요. 그래서 이정재 씨요 설에 대한 호감을 굉장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러브레터를. 그래 둘이 대화를 나눠 보면은 설에 대한 호감을 굉장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예 영장을 지르고 다니셨던데. 어디가? 이때 기억나세요? 저 인터뷰 하셨던 거? 인터뷰? 기억은 안 나는데 아 그래요? 새록새록 하네요 그냥. 그죠? 아 어떡해. 아 너무 풋풋하죠. 놀랍도록 했는데 지금이랑 크게 다른 모습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또 많이 놀랐고 서로에 대한 첫인상 이렇게 말씀을 이때 하셨더라고요. SBS 스타상 95년에 신인연기상 받으면서 처음 봤는데 어우 아스팔트 사나이의 정우성 씨 모래시계의 이정재 씨 저 때가 우리가 처음 본 날이에요. 네, 처음 만난 네. 그전에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 봤었는데 만난 건 처음이었어요. 이정재 씨는 우성 씨 성격이 굉장히 다정다감해서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까칠한데 그래서 그게 참 좋다. 정우성 씨도 정재 씨 처음 나왔을 때 그 전에 나왔던 남자 배우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여가지고 내가 아웃사이더 뒷골목을 떠도는 이미지였다면 정재 씨는 딱 갖춰진 정장의 이미지였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신인 연기상을 타는 걸 어떤 모습을 보셨나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예. 이장수 감독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게 끝이에요. 정말 씩씩하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 이정재 씨는? 하고 한번 웃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찡긋! 하고 찡긋! 너무 담백하게 정하시는 이장수 감독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고 들어갔는데 저 눈웃음 뭐예요? 예? 어떻게 된 일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이것만 보면 사실 이정재 배우님 말하신 다정다감한 쪽은 약간 본인인 것 같은데 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상반돼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또 최근 걸 또 찾아봤는데 블랙핑크 의상을 입으셔가지고 블랙핑크 의상을 입으셔가지고 블랙핑크 의상을 입으셔가지고 요거는 뭐 이렇게 뭐 맞추신 거예요? 아니면은 공교롭게도 이렇게 입게 된 거예요? 공교롭게 그렇게 입게 된 거예요. 공교롭게 그렇게 입게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뭐 블랙핑크를 그러니까. 입자 이런 거. 아니 오늘도 지금 소름 끼치게 다 블랙이신데 혼자만 굉장히 모든 색깔을 지금 다 사가셨어요. 아 이거는 뭐 유명한 건데 뭐 두 분 뭐 티오 정우성 프롬 이정재예요 지금. 진짜 럽스타그램 웬만한 공개 커플들도 이 정도로 안 하거든요. 이 정도였어요? 부부끼리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예. 이거를 먼저 물어보셨대요. 이름을 이제 뭘로 지어야 될까 하다가 수호 씨는 어떻게 지었을까 하고 봤는데 그러면 나도 저렇게 좀 약간 변형해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따라한 거죠 뭐. 따라한 거죠. 그러니까 아셨어요? 몰랐죠. 아 몰랐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알았죠. 아 그러면 이제 인스타그램을 서로 이제 보시면서 요것도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엘르 패닝 요분이 먼저 가서 이제 막 사진 찍자고 이렇게 말했대요 디카프리오 씨한테. 근데 디카프리오가 왜 그러는 거니? 하다가 오징어 게임 출연자들이잖아 했더니 정말? 하면서 자기가 가가지고 디카프리오 씨가 먼저 이렇게 찍었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전에 들으셨어요? 이때 저는 같이 있었어요. 이 행사장. 이때까지 같이 있으셨다고요? 거기도 갔어. 아, 나 진짜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 뭐하네. 저기 이제 자리를 잘못 안. 조금 약간. 예. 아니 나 이 정도인지 몰랐네요. 눈치 챙기세요. 눈치 챙기세요 전혜진 씨. 언제 떨어져 계세요 그러면? 서로 촬영할 때? 와 진짜 천생 연분이다. 이런 사람 만나는 것도 진짜 복이에요 복. 이런 사람 만나는 것도 진짜 예 복이에요 복. 그럼 둘이 만나려고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어디야? 맞아요. 이제 아셨어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전혜진 배우님 나무였습니다. 그 큰 숲의 나무. 거기도 갔어. 와 진짜. 우리 정우성 배우님의 필모인데요. 비트! 아우! 바로 비트! 아~ 나에겐 꿈이 없었다. 됐지? 일단 테이마! 방황하는 청춘을 그린 영화 비트에서 우리 이민 역할을 맡으시면서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었죠. 토베이더 여기서 손 놓고 하고 되게 진짜 빵빵 하면서 이제 위험천만한 짓을 하셨는데 정우성 씨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청춘의 아이콘을 선사한 작품이었다. 제가 그냥 보다가 막 캡처를 했는데도 다 그냥 이러더라고요. 예. 다 이렇게. 약간 재미없을 정도로? 왜 다 이러니까? 왜 눈도 안 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내가 스스로가 보면? 아, 얘를? 예. 내가 얘를? 예. 재밌네. 재밌네.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다. 소주도 이렇게 귀엽게 마셨어? 조인성 씨도 아주 찐팬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아스팔트의 사나이를 보면서 이제 배우의 꿈을 꾸게 됐거든요.
그래서 더킹을 찍을 때 이렇게 막 거의 꿀이 떨어져요 보는데 꿀이 떨어지고 정우성 씨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있으면 나한테 와라 라고 말할 정도로 전 분명히 정우성 빠가 맞다 이렇게 어떤 수준이었냐면요 그 나라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 나라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술자리 때마다 팬심을 고백하신다고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 자체도 네. 고맙죠. 고마운 거죠. 상대에 대한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한다라는 거는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때 이제 이렇게 예, 전 국민적인 인기를 구사하시면서 따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따라서 이제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 영향력이 이렇게 컸구나라는 걸 깨달으시고 그게 이제 뭐 아, 형 때문에 담배 배웠어요. 형 때문에 오토바이 타다 다리 부러졌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은 너무 가슴 찢어질 것 같아요. 그게 나를 좋아해주는 마음의 전달인데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하죠. 그렇죠. 불편하죠. 무겁죠. 아무래도 안 좋은 일인데. 그래가지고 이때 이후로는 이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좀 있다는 걸 내가 인지를 하고 조폭 역할 이런 걸 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약간 악역을 미화하거나 이 우리 감시자들로 2012년에 이제 악역을 맡으셨을 때도 본인에 맞춰서 이제 시나리오를 좀 수정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아! 악역은 악역으로 남아야 된다. 악의 본질은 악이다. 연결성을 단절시켜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스토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첫 등장 정도 멋있네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단호박처럼 전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비트 이후로 그냥 계속 그러신 건가요, 그러면? 똥개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곽경태 감독님이. 근데 밀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다 몰아치는데 밤 촬영을 하는데 학생들이 다 구경을 왔나 봐요, 밤에. 우리는 교실 안쪽에 이제 조명을 쳐놓고 이렇게 복도 촬영하고 있고 저쪽은 어둠이에요. 담배가 피고 싶어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는데 저쪽에서 와!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 멋있어! 이러고 근데 이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멋있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부끄럽게 들린 적은 없었어요. 그러면 야, 너도 노담해! 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야, 너도 노담해. 뭐 피는 건 자유지만 빨리 필 필요는 없어. 노담하자 우리 알겠지 얘들아. 야, 너도 노담해. 자, 요래서 요때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셨지만 유죄 행동을 일삼고 다니는 걸 저희가 다수 발견했는데요. 정우성 자랑 좀 할게. 인터뷰 때문에 일회성으로 잠깐 만났었는데 어떤 분이 예, 만나셨었나 봐요. 윗사람이 정우성한테만 음료수랑 케이크를 제공했었거든. 내가 케이크 빤히 쳐다보니까 먹고 싶어요? 물어보더라. 괜찮다고 했는데 다음날 우리 회사에 꽃이랑 그 케이크 큰 걸로 배송 옴. 나한테 고백하는 줄 착각할 만하지.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아니 이거는 프로포즈잖아 누가 봐도. 난 결혼해 줄래 하는 거잖아. 결혼해 줄래. 이건 프로포즈 아닌가요? 배우들이 인터뷰하고 그럴 때 배려가 이제 저희 쪽에만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어떤 한 장면 중에 하나였나 봐요. 그래도 다음날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랬죠? 아니 이렇게 프로포즈라고 하면 어떡해요? 혼자서 기혼자인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항공사에 다닌 어떤 신입사원분도 이런 후기를 남기셨는데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 정우성 씨를 이제 에스코트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맡으셨대요. 근데 퍼스트 클래스로 모셨어야 되는데 이코노미 클래스 뒷줄에서 15분 동안 기다리게 했다고 해요. 탑승구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코노미 네. 클래스 그 많은 승객들 뒤에 제가 줄을 세웠어요. 1등석 승객을. 썼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런 컴플레인이 엄청나게 오는데 정우성 씨가 신입이에요? 라고 묻더니 신입이에요? 라고 묻더니 신입이에요? 라고 묻더니 기다리기 지루한데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아 이런 얘기를 하다가 15분 동안 같이 기다리고 들어갈 때 잘 다녀올게요 하고 나왔 잘 다녀올게요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정우성 씨가 마지막으로 탑승을 하시면서 딱 한마디 잘 다녀올게요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타고 가시는 모습을 이분한테는 왜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이분한테는 왜 청혼을? 아 이제 뭐만 하면 프로포즈가 되는구나. 예.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 또 신입이고 그러니까 경험도 없고 얼마나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 예. 그러니까 뭐 그분에게 뭔가 인상을 쓰거나 재촉하기보다는 예. 차분함을 가지시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여기 또 프로포즈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 회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셔서 소맥을 말아주고 가셨다. 그거를 저희가 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맥주랑 소주 타가지고 주셔가지고 다 같이 이제 건배하고 마셨던. 이거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정우 씨가 이제 그림도 그려요. 그래서 전시 끝나고 그 갤러리 앞에 있는 어떤 삼겹살 집이었나? 네, 식당에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데 주변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었나 봐요. 거기 이제 배우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관심이 가겠어요. 쭈뼛쭈뼛 보시면서 이렇게 지나갈 때도 이렇게 어떤 분은 봤는데 못 본 척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니 봤으면 아는 척하고 인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치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그냥 훅 들어갔어요. 어머. 근데 이제 반갑게 맞아주셨으니까. CF가 홀로그램처럼 나타나는 것 같았다고 이분들이 증언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원샷 하는 걸 구경했던 것 같아요. CF가 그냥 홀로그램으로 약간 틀어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오케이 그냥 서슴없이 그냥 가시는 편인가 봐요. 이때 같이 갔다고 들으셨는데? 이때 같이 갔다고 들으셨는데? 진짜 지긋지긋해요 저희. 진짜 지긋지긋해요 저희. 아니 뭐 네,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 흩뿌려져 있는 기혼자들이 있으니까 예 프로포즈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얼마만큼의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생각해 주시고요. 근데 팬분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팬분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약간 미담 스킬. 아니 뭐가 손에 맞으셔가지고 아 이제 뭐만 하면 프로포즈가 되는구나.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인심과 예쁜 말 바른 말 써가시면서 왜 이때는 이렇게 좀 시크하게 알려주셔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김혜수 씨한테 무언가를 시크하게 알려주시더니 각 보니까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분명히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했거든요. 못 알아들었어요. 뭐 물어보신 거예요? 이때 행사장이 영화 행사장이었는데 어떤 공연을 하는 거였는데 모든 핸드폰을 갖고 링케이가 걸린 사람들과 같이 하는 공연이었어요. 여러분 모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요 화면에 나오는 설명을 한번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뭐라고 빨리 설명 듣고 제 거 빨리 해야 되는데 아 옆에서 물어보니까 나도 이렇게 답을 찾아가면서 한 거예요. 내 앞가림도 못하겠는데 옆에서 물어보니까 하고 빨리 이렇게 하신 거군요. 아 다들 이게 뭐냐. 그래서 김혜수 회원님이 저때 과연 이해를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가 좀 약간 궁금하다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런 또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예. 또만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저희가 지금 정우성 배우님의 필모를 봤는데 이게 알겠네. 왜요? 10대, 20대 분들이 우리를 모르니까 지금 우리에 대해서 다 소개해주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저희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네. 아, 그래요? 왜 그러세요? 무슨 소리야? 정우성 씨가 무슨 소리야, 그게? 빨리 해야 되는데. 전혜진 배우님, 우리 아, 건블리를 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게 나와. 그런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Make it wild, you can do it right now. 너의 가슴 속에 불꽃을 쏘려. You search. 아시죠? 이건 아시겠죠? Me wonder what you. 굉장히 많은 명장면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거를 찍으신 작품을 선택한 이유로 여성 직장인의 20대에서 40대 이유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이야기가 무척 공감이 됐다. 그럴만한 게 우리 아버지 사업 때문에 거의 뭐 팔려가듯이 시댁에 팔려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찾겠다. 나 이혼하겠다.
이혼한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 역에 우리 예수정 씨가 와서 좀 압력을 좀 행사하시죠. 대표 아내? 들으니까 다 기억이 나네요. 그때 이게. 저희가 이때 연봉 협상이 있어가지고 연봉 협상하는 직장인들에게 정말 큰 희망을 주셨습니다. 진짜로 예, 연봉 협상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태도가 난 너한테 미칠 거 없다라는 태도여야 된다. 길을 쥐고 있는 사람은 접니다. 저한테 시키신 일이 몇 갠데 이따위 협상 테이블로 절 부르셨어요? 아 저렇게 기벤테이크가 확실해야 되는 거구나. 회장님이 갖고 오셔야 할 협상안은 위자료 얼마를 주고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테니 네가 가진 증거들 다 인멸해라. 그래야 협상이죠. 나중에는 굉장히 또 비행기 표를 주면서 이제 시어머니가 떠나라 라고 하는데 딱 비행기 표를 찢어 밝히면서 예. 놓쳤네요 기회. 회장님 이제 제 꿈에 신경 끄세요. 제 꿈은요 때가 되면 제가 스스로 이룹니다. 이제 제 꿈에 신경 끄세요. 때가 되면 제가 스스로 이룹니다. 저는 누군가를 망치고자 마음먹으면 죽음도 각오해요. 회장님은 뭘 각오하십니까? 저는 누군가를 망치고자 마음먹으면 죽음도 각오해요. 회장님 뭘 각오하십니까? 이제 똑바로 보이세요? 이게 제 욕망의 생김새입니다. 와. 전 더 이상 회장님과 할 비즈니스 없습니다. 이 약간 저 대리만족을 느꼈다니까요. 이 속 시원해서 이 그래서 저 권도연 작가 좋아하잖아요. 딱. 아 사이다 발언을 굉장히 많이 넣으셔가지고 데뷔작이 죽이는 이야기신데 이때 밴드 보컬 신자 역으로 하실 때만 해도 배우를 할 생각이 없으셨답니다. 뭘 할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을 때죠. 20대니까. 저 때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너무 진짜 이쁘죠. 별 예. 어우 정말 이때 다 싫어하셨대요. 영화를 내가 이때만 해도 계속 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내 이름이 나가는 것도 싫었고 학교도 다니기 싫었고 연기도 시작하기 전에 하기도 싫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싫고 싫은 게 많아. 타이틀에 이름 올리는 것도 싫고 타이틀에? 아, 그런 기사가 남 앞에 서는 것도 싫고 내가 한 연기 보는 것도 싫고 왜 하는 거야? 내가 출연한 영화에 대해서 누군가 말하는 것도 싫어 이렇게 말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때 완전 그랬어요. 그래서 전 이다라는 별명으로 이다는 대체 뭔가요? 이단이라는 이름을 졌다가 영화사에서 이단은 아니다. 전 이단. 아, 전 이단. 니은을 하나 빼가지고 다르다는 게 있었죠. 다를 잇자, 만을 닫자. 전 이다. 이렇게 연기하기 싫다더니 대학로 전지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이 진짜 극단 차이무에 들어가면서 아 욕을 얼마나 먹는지 굉장히 활발하게 연기를 하십니다. 엄청나게 큰 인기를 몰고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어떻게 죽인 이야기에 각색하신 이성쌤이 이제 그냥 가끔 부를 때마다 가서 했던 거죠. 근데 이러면서 이제 정글 주스를 통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게 즐겁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배우를 아니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아, 즐겁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별로. 아, 그럼 이거 그럼 거짓말 치신 거네요? 아 뭐 그때 홍보해야 돼서 그렇게. 아. 아 그냥 그것도 하신 거구나 이다로서. 야 왜 이래서 좋아. 아 힘들었어. 솔직하잖아 그냥 시원시원. 아 그때는 저희가 이런 것도 발견했어요. 김광준 씨 편지 뮤직비디오 나오셨더라고요. 아시죠? 네. 끝인가 보. 뮤직비디오는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찍게 되신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죽인 이야기 하고 나서 그때 중대 학생이셨어요. 김광진 씨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필름으로 찍어달라 그랬더니 500만 원 가지고 이제. 어머, 500만 원? 그 당시에 굉장히. 예. 그래서 김광진 씨는 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직 데뷔하기 전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이제 같이 출연을 하게 됐었죠. 이거에 상대역으로 김광진 씨가 나오시는데 깜짝 놀랐어. 난 당연히 전혜진 씨 나오셔서 뭔가 상대 배우분들 있나 했는데 갑자기 김광진 씨가 나오셔가지고 아 이거를 같이 찍으셨구나. 그래서 뭐 이걸 보셨는지 어떠셨는지 이때 이제 이성균 씨가 먼저 번호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들이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러브러브러브라는 예 작품을 또 같이 하게 되십니다. 네, 그거는 근래예요. 그리고 또 부부 역할로 나오시는데
진짜 항상 방송에서 우리 이상윤 씨가 여러 번 얘기했다. 대학 때부터 팬이었고 좋아했던 배우, 훌륭한 배우다. 아주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이때 사실 근데 우리 전혜진 배우님은 약간 배우 얘기를 약간 멈춰야 되나라고 고민했던 순간이라고 들었어요. 계속 뭘 할 수 있을까? 꿈이 없는 거 아닌데 뭘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행히 연극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표출을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촬영했던 게 전 너무 좋아요. 같이 이렇게 이런 분들 만날 수 있고 그 사춘기가 20대 이후에 드러나가지고 이제 굉장히 힘들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더 테러 라이브에 출연자이가 왔을 때 감독님한테 저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예, 전 모를 줄 알았어요 당연히. 다른 배우 찾아보러 가셨대요. 예. 저보다는 좋은 배우들이 많은데 왜 굳이 저한테. 그리고 사도 찍을 때도 이준익 감독님한테 계속 이게 제 마지막 작품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시고 거의 뭐 때려치기 일보 직전이시던데. 아 그때도 진짜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게 두 군데 다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이게 양립하기가 힘들죠. 저 말고 좋은 분들 많으니까 힘들지. 근데 한 달 뒤인가? 없던데요? 그래서 정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멋있다. 없던데요? 너무 좋은 그런 예 대체인데 근데 그래서 어쨌든 사도 마지막 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더니 청룡영화상 또 여우 조연상 타셔가지고 사도 전혜진 축하드립니다. 영화 사도의 전혜진 씨는 부자간의 팽팽한 이준익 감독님이 조연은 조연의 역할이 있고 단역은 단역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앞으로도 정말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살 생각이다 라고. 무슨 말이지?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살 생각이다. 좀 너무 깊게 생각하고 의미를 두면 이게 뭔가 결정할 때 굉장히 이렇게 조금 힘든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죠. 예. 지금 그 신념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흘러가는 대로. 예스코너는요, 우리 헌트 8월 10일에 개봉하는 우리 전혜진 씨 생일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무대 인사하고 이제 밤에 결국 축배를 들면 되네요. 축배, 좋네요. 축배 어떤 거 드실 거예요? 저도 그날 똑같은 거 먹게요. 오세요. 어? 진짜 가요? 네, 오세요. 오세요. 저 진짜 가요. 진짜 오세요. 알겠습니다. 보러 가야겠네. 이게요. 조직 내 숨어든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해 서로를 의심하는 안기부 요원들의 좀 이야기를 다뤘다. 암호명 독립.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에 브락치가 있어. 독립? 육군 돌진! 조격 명령! 난 네가 반드시 독립이라고 생각해. Sooner or later, he'll cut you down. 뭐야, 첩보 액션 드라마 장르를 도전을 하셨는데 우리 각자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일단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외팀 차장 역할이고요. 안기부에 오래 근무한 아주 노련한 그런 요원 역할입니다. 저도 이쪽 해외팀 네, 박평호 차장을 도와서 같은 편. 네. 네, 같은 편입니다. 네. 우성 씨는 어떤 역할을 맡으셨죠? 저는 이제 안기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국내팀 차장 김정도. 정도는 이제 정도껏 살려고 정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아, 발을 정 길도. 신념에 대한 어떤 자기의 의지. 바른 이미지군요. 그러니까 해외팀이랑 국내팀이 싸우네요. 네. 그러니까 이 안기부에 스파이가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정보가 입수가 되면서 조직 내의 신뢰가 깨지면서 의심만이 이제 휘몰아치게 됩니다. 이정재 씨가 감독을 맡으면서 굉장히 크나큰 화제를 모았고요. 2022년 한국 영화의 가장 큰 기대작이라도 해도 좋을 정도로 우리 칸에도 예 수상 받으시고 왜 이렇게 다 해드세요? 모든 걸 다 진짜 욕심쟁이에요. 이렇게 사실 우리
이런 인터뷰를 저희가 또 발견한 게 있는데요. 우리 이정재 씨가 이제 감독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게 임다라 배우님을 도둑들 때 만나면서 누가 이렇게 바쁘게 사부작 하고 있어서 왜 이렇게 바쁘냐. 저번 달부터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끝냈고 이번 달에 영화 프로듀싱도 맡게 됐고 두 달 있다가 연출작도 내고 기다리고 있고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기하면서 연출 각본 제작까지 다 하는 게 가능해? 내 정체성이 영화인데 그게 어색할 게 무엇이냐라고 대답을 해서 그때 확 트이는 경험을 하셨다고요. 그 이야기를 사실은 우성 씨가 태어났다 때도 많이 했어요. 야. 본인이 시나리오도 쓰고 또 연출에 꿈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네.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사실 도둑들 찍으면서 임다라 선배님하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바쁘신 그 스케줄 얘기를 들으니까 우성 씨가 또 떠오르면서 아 필름메이커구나. 아 나도 뭔가 다른 걸 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를 처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저는 프로듀싱 제작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다. 그것을 이제 판권을 구매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아, 시작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임다라 배우님이랑 얘기하면서 또 정우성 배우님을 생각하는 저 알 수 없는 알고리즘, 생각의 알고리즘, 예. 알고리즘. 정말 예, 알 수가 없지만 저희가 태양아 없다 때 인터뷰에서 서로 이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출하실 생각 없냐. 정재 씨가 우성 씨한테 나 배우로 써주나 하면서 또 앙탈 스킬, 예. 앙큼 폭스 스킬을 또 사용하셨는데 나중에 연출하면 나 좀 써주나? 네, 한번 배우 하겠다고 그러네. 재밌겠다. 감독님 저 이번 카트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그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뭐 할 말 없지 뭐 그렇게 해야지 뭐. 그때만 해도 전혀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예 지금이었겠죠. 네.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래도 참 영화 일하면서 생각 복잡하게 안 하고 이 일에만 잘 매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헌트라는 게 저희에게는 어려운 도전이면은 틀림없었어요. 함께 하면 어떤 걸 할까 잘해야 되는데 그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부담의 무게가 상당했거든요. 저라도 많이 고민됐을 것 같아요. 예. 기대에 또 부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4년을 쏟아부은 또 작품이라던데 딱 감독을 하신 거니까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이정재 감독님? 계속해서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얇아지죠. 살이 쭉쭉 빠지니까. 어머 어떡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혹시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이어트 중에 최고는 마음고생 다이어트거든요. 너무 신났어요 사실은. 근데 신나는 거하고 체력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문제라서 정말 현장에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네. 아 그렇지 누구보다도 이 현장에 오래 있었고 많은 작품을 했고 배우긴 했지만 계속 끌어가셨잖아요. 정말 어떤 신인 감독보다도 그 노련함이랑 뭐 다 전체를 다 보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약간 갑자기 뭐 베레모 쓰신다거나 그런 일 없으셨나요? 베레모 갑자기 베레모 쓰고 다 따라하신다고 빵떡 모자? 베레모는 왜? 디렉터스 심볼이 약간 엔지야! 죄송합니다 엔지야! 파이프 담배 물고 수프로 스키고 네, 파이프 공감대 피면서 나타나시죠. 근데 캐스팅을 그러면은 직접 하신 거예요? 두 분을? 저하고는 이제 인연이 있는 신세계라는 작품으로 이제 함께 했었던 사나이 픽처스. 네.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상의를 하다가 가장 첫 번째로 돼 있으셨고 그다음에 왜냐면은 많은 캐릭터 중에서 에이스지 또 뭐 추리도 잘해야 되지 액션도 있지 뭐 아우 다 해야지 그래서 유머도 있어야 되지 그래서 한국에 없잖아요. 없어요. 방금 유머 하신 거 보셨어요? 방금 첫 번째로 이렇게 염두에 둔 배우분이셨다 하니까 원래? 이렇게 하시던데요? 왜냐면은 원래? 좋으셨어요? 그러네요. 감독님이시라. 이정재 씨가 이런 또 말씀을 하셨어요. 정우성은 이정재가 제일 잘 찍었다라는 말을 꼭 듣고 싶었다. 지겨워 정말. 진짜. 지겨우시죠 약간? 아니 이게 저희가 거르고 거른 거
진짜 많이 거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와 지겨워 정말. 그래서 그 소원 이루셨나요? 아니 뭐 모든 감독들의 꿈인 것 같아요. 정우성이라는 배우와 함께 작업을 한다면 내가 제일 잘 찍는 감독이 되고 싶어. 뭐 이런 얘기들은 뭐 많이 있어요. 아 저 역시 자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욕심까지도 이제 들게 됐죠. 어떻게 나는 정말 궁금한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황별 문답은요. 그 상황을 들면요. 정도라면 이렇게 할 것 같다. 정우성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다. 내가 아끼는 후배가 사실 알고 보니까 우리들을 지금 이간질 시킨 걸 안 상황. 너무 아껴. 네, 진짜 네 엄지 발톱 같은 친구야. 그 친구가 엄지 발톱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네, 그 친구가 이간질을 시켰어요. 이 상황에서 정도라면 어떻게 할까요? 앉혀놓고 얘기해야죠. 뭐라고요? 다 아는데 왜 그랬니? 무서워.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 좀 한번 같이 들어보자. 이게 더 무섭지 않아요? 차라리 소리를 지르든가. 정도라면 굉장히 그런 정도를 시킬 것 같다. 반면 우성이라면? 우성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아 똑같이. 우성이는 그때 그런 캐릭터 아니었는데. 지푸라기 때 우성이는 다른 애야. 아 인격이 다르군요. 그때 상황이 노트북에 실수로 물 쏟았을 때 친구 거에 정우성 씨 모른 척한다 했거든요. 안방에 있던 노트북에 물을 쏟았다. 이때의 반응은? 아 역시나? 많이 교화됐어요. 어디 그 친구들 거기에다가 물을 쏟았는데 모른 척해. 이렇게 몰래 사다 놔야지 새 걸로. 그러면 인정이죠. 예, 신 버전으로. 우리 반면에 주경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주경이라면 밥 먹었어?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지. 가서 그냥 얘기하고 머리 한 대 칠 것 같아요. 그래서 걔를 포섭하는 거죠. 이렇게 막 혼을 내거나 뭔가를 이렇게 막 강압적이진 않을 것 같고. 굉장히 현명한 역시 혜진 씨랑 어떻게 할까요? 혜진 배우님이라면. 저는 손절? 말없이 손절. 그냥 이렇게. 거리두기? 네,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끼는 후배였는데? 아꼈어요? 아꼈대. 아꼈어? 많이 아꼈대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정을 들어봐야 되는 거죠. 어우, 다들 마음이 넓으시네. 난 확실히 손절 때릴 것 같은데. 우선은. 그렇다면 반면 평호는 어떨까요? 평호 캐릭터라면은 두 번 다시 안 보이는 곳에다 갖다 놓을 것 같은데요. 너무 무서운 친구구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죽인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갖다 놓는다고 했죠, 어딘가에. 어디요? 대체 어디요? 아마 제가 했을 거예요, 자기 손으로는 절대. 아, 연석 씨 같은 스타일이 좀 있군요. 그럼 반면에 정재 씨라면 정재 배우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뭐 만나서 좀 얘기 좀 하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선배를 왜 만나요? 아, 내가 너를 아끼니까 좀 보자는 거 같아. 아니, 아쉬우면서 왜 전화하냐고. 그래도 이제 만나서 자취실형을 좀 들어봐야지. 이렇게 막 나와도. 제가 뭔가 잘못해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마음의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알고 싶어서 그래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너무 불필요한 에너지인 것 같고 시간 낭비인 것 같아. 진짜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많이 배워갑니다. 예, 그렇게 사람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관용의 그런 미덕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아실 필요 없어요. 좀 있으면 다 느끼시고 아시게 돼요. 언제쯤 알게 될까요? 지금 몇 살이야? 90입니다. 알아야 될까요? 이제 서서히 좀 관용 알게 될까요? 서서히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서요. 개봉 맛집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두 번째로 오신 소감 어떻게 되세요? 오랜만에 뵀는데도 네. 처음 만났을 때 놀라움은 다시 새삼스럽게. 제가 직장인이거든요. SBS에서 뭐 하세요? 연반인입니다. 어쩜 저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왔지? 모르는 게 없네? 자주 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놀랄 일은 없으실 거예요. 네. 아니 그 놀라움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놀라움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보고 계시는 또 영화 팬분들한테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또 헌트라는 영화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족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예쁜 말. 전혜진 배우님 어떠셨어요? 진짜 제재 씨도 너무 뵙고 싶었고 문명특급은 영화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핫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배우에 대한 어떤 아니면 영화에 대한 공부를 제일 많이 해오는 곳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리고 제가 봐도 그렇고 놀라운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혜진 배우님 엔티크 나오셨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나왔었거든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이건 이따가 예 자세히 풀도록 하고요. 예 어쨌든 헌트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도 정말 너무 반가웠고 우리 이 감독님 어떠셨어요? 처음 오늘 이렇게 들어오면서 볼 때서부터 연예인 보는 거 같아요. 와 연예인이다. 아 이따 사진 찍어드릴게요. 예. 잘 보고 있는 컨텐츠인데 실제로 이렇게 와서 또 하니까 약간 아우라가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좀 놀랬고요. 이건 뭐야? 저는 시그니처. 네. 이런 데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냥 제재 씨 얘기하고 행동하는 거 구경하다가 가는 듯한 느낌이어서 그냥 오기만 하시라고요! 즐거웠습니다. 저희야말로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금 우리 또 이제 배우님께서 감독님으로 처음 대중분들께 만나 뵙는 작품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영화관에 가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를 보면서 혀줄 내세요. 역시 저희의 시그니처 마무리 멘트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월 10일 헌트 영화관에서 다 같이 혀줄 내주세요. 자 이렇게 갈게요. 자 마이스로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8월 10일 헌트 영화관에서 헌트 혀줄 내주세요. 혀줄. 대박나세요. 우리 김남규 유시현 배우님 오셨습니다. 가장 도전을 좀 하고 왔습니다. 본명 이은재. 1999년 9월 7일생. 15년에 입사를 하게 됐죠. 오, 야. 재밌네, 공대보이. 공대보이. 오, 진짜. 너무 킹받아요, 진짜. 은영보이, 공대보이가 있는데. 이럴 때 섹시한데? 맞추는 거 봐. 대박! 잠깐만, 편집하자. 잠깐만. 난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잠깐만, 맞췄어. 지금 너무 아이 먹었어. 뭘 응이야, 응. 창밥, 방패의 대결 같네요. 네.